해요. 아니 일단 앉아주세요. 일단 앉아주세요. 릴카가 아니고 릴라가 왔어요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오빠. 네? 제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 와우. 그거 뭐예요? 야간 문제예요. 예? 힘내시라고. 죄송한데 힘낼 대상이 없어. 혹시 뭐 네?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죠? 아니. 저한테 다른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. 본인이랑 나랑은 이어질 수가 없어요. 아니. 하나 여쭤봐도 돼요? 네? 그 친구 잘 지내나요? 왜 그러세요 진짜. 언니 빨리 와주라.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릴카입니다. 제일 어울리는 손님인 것 같아요. 오빠 왜 저한테 안 해도 돼요? 아 죄송합니다. 아, 실수 베개에 회를 드시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. 아, 그거 그냥 드립이었는데 설마 준비하신 거 아니죠? 그거 비싼 걸 했어요. 와! 킹크랩이고요. 킹크랩이다. 킹크랩 회로 해드릴 거예요. 다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거 진짜 생화예요? 중고등학교 때 화단에 있는 거? 맞아. 아, 약간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따고 아니야? 맛은 근데 그렇게 있진 않고 사실 먹는 거예요? 아 먹을 수 있어요. 처음에 있었구나. 그러면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미님도 그러면은 BJ 하신지는 두 분은 얼마 되셨어요? 97년도부터 97년? 17년? 그때 아프리카도 없었겠다. 저도 17년? 17년? 네네네 비슷한데 계기가 있어요? 방송하게 된 계기 두 분? 저요? 게임을 워낙 좋아했어서 하다가 저기 뭐 사건 터져가지고 그거 얘기 해도 되나요? 네, 안 돼. 저 해도 돼요? 아무도 모르시면서 나 아빠네 이 새끼 누군지 모르겠지만 보미님은 아프리카로 바로 시작했어요? 다이렉트로? 중국 방송으로 시작했었어요. 중국? 응. 일단 여기 제가 개인 화로를 드릴 거예요. 본인이 드시고 싶은 소고기를 해서 한 점 올려서 먼저 한번 구워서 드세요. 구워 드시고 난 다음에 드시고 싶어하는 야채류를 하나씩 올리셔가지고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. 네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버섯 줘요? 나 버섯 진짜 좋아해. 원래 어릴 때 못 먹었는데 나이니까 먹어가면 먹을수록 나이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. 오빠 몇 살이죠? 몇 살이세요? 저 37이요. 진짜 동물원이다. 아니 아니에요. 동물원이시다. 오빠 아니, 혹시 만만 오빠보다 형이에요 그러면? 만만 형이랑 이제 한 살 차이죠. 아 한 살 차이? 네. 만만 형이랑 한 살 차이에요. 왜 웃어? 왜 웃어? 형 최고 오빠보다 형이네요? 최고 오빠보다는 3살 형인가 그럴 거예요. 셋이 합쳐 100살. 오빠 진짜 가정적이시네요. 네? 왜요? 이거 가정적이 아니라 거의 가게 수준인가? 가게적이시네요. 한우 특불이기 때문에 그냥 뭐 편안하게 드셔도 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고기 괜찮아요? 응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제가 야채랑 이런 거 이런 거 좀 넣어서 해드릴게요. 보미님. 네. 계란을 터뜨린 다음에요. 네네 안돼. 나 이거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. 아, 계란을 터뜨리고. 그런데 지금 죄송한데 화이트 와인 샴페인 잔을 왜? 아 이거 유튜브 괜찮아요. 흘려도 돼요. 보여줬어요. 왜? 혹시 입에 구멍 뚫리셨나요? 아니 나 언니한테 다 말해. 고민님 다이빙 단체 어디 검사이신가요? 아 귀엽어. 그 고기 먹을 때의 그 느끼함을 탄닌감이 있는 레드와인을 딱 먹으면은 고기가 더 이렇게 기름기 부분들도 좀 잘 잡아주고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돼요. 사장님은 그러면 술 잘 드세요? 저는 와인만 먹고요. 소주랑 맥주 이런 거를 잘 먹으니까 술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보여주라! 그렇지 씨박 상남자. 저도 안 드세요. 남의 슬픈 과거를 그렇게 막 까발리세요, 여러분. 누가요? 예? 누가요? 이 사람들이요. 왜? 너무 제 비밀을 막 말해요. 선생님 소주 두 병 원샷. 아, 네인 줄 알아서 죄송합니다. 아, 선배님 두 병을 원샷한 적이 있어요? 죄송합니다. 너무 제가 놓치려가지고. 오빠는 미션으로 드신 거예요? 어떤가요? 저요? 네. 저 콜부가 시켜서 먹었죠. 시키면 그냥 드시는 거예요? 이렇게 나갑니다. 리액션. 와.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? 네, 뭐 한 입에 드셔도 되고 끊어서 드셔도 됩니다. 편하게 드세요. 음식은 뭐 자유로 편하게 먹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매니아들은 즐겨서 먹어요.
역시 이럴 줄 알았어. 그래서 저는 간장 소스를 해서 먹었어요. 이거 찍어 먹어도 돼요? 그거 찍어 먹어도 돼요? 저도요. 그리고 왜 사장님만 간장 주시고 드릴까요? 아니 저 일제 간장 있어. 이거 맛있어서 이거 맛있어. 얼마나 맛있어도 써 맛있어도. 오빠 이거 소스 뭐예요? 진짜 소스 너무 맛있어. 진짜. 아, 만능 소스야. 이 스키야키가 진짜 이 소스가 오늘 약간 이거 베스트. 오늘 MVP MVP VIP. 감사합니다. 자 일단은 식단 맛있게 하셨어요? 아, 네 진짜 짱이었어요. 이 방송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겠고 오늘 또 함께 해보신 소감들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 중간에 게임 해가지고 뭐 음식 먹고 안 먹고 막 이런 거 정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. 아 요리를 해주고? 그러니까 요리 뭐 이걸 먹고 싶으면 뭐 뭘 맞춰라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맞춤법만 치고 어 맞아 맞아 한 사람만 막 맛보게 하고 뭐 이렇게. 자 일단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오빠 진짜 너무 잘해줘서 감사해요. 진짜 맛있었어요? 진짜 맛있었어요 진심으로. 이거 봐요 이거 다 제가 다 먹었어요. 없어요. 진짜 다 드셨네.